0.4%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0.2%포인트 낮춘 게 의미가 크냐 하는 네. 분들도 계신데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죠. 0.2%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기업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의 저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체감가게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3년이 한국은행은 1.4%로 전망했고요. 저도 이미 지난 2월부터 1.4%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1.5%로 전망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1.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망하든 상관없이 이 1.4에서 1.6%에 해당하는 이 한국 경제 성장률 23년 이 성장률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네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1980년 오일 쇼크 이후에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었습니다. 두 번째 1998년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에 그쳤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였죠.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네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네 번의 성장률을 제외해놓고 23년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그게 1.4%든 1.6%든 상관없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혹독한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과정, 지금 현재가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23년 연중에서도 23년 2분기가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그런데 경기는 계속 꼬꾸라지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기도 23년 2분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 5월까지 3번 연속으로 동결한 것 보면 앞으로의 추세가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기준금리 어느 정도선이 좀 적정한 건가요? 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뭐 금통위 위원이 아니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도 또 추가적으로 인하하지도 어려운 국면,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계속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왔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상한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국은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는 계속 동결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미국이 인상하는 스탠스만 보면 나머지를 보지 않고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만 보면 우리도 그 격차를 벌리지 않고 좁히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대내적인 상황을 또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미분양주택도 7만 5천 호를 찍고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7만 2천 호로 내려왔지만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미분양주택 건수가 또 발표됩니다만 어쨌든 7만 호대의 엄청나게 높은 미분양주택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대외적인 여건을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따라서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경제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미분양은 더 쌓일 것이고요. 그리고 연체율은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융부실이 전개되고 이런 일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또 마음 놓고 인상할 수도 없는 것.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인상해야 되는데 대내적인 여건을 보자니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는 여건. 그래서 대내적인 상황만 보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 니즈가 더 많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자니 인상할 수 없고 인하하자니 인하할 수 없는 동결이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어쨌든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중앙은행의 목적, 물가 안정이니까 어쨌든 물가라는 그 목표도 이미 이루지 못했습니다. 2%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 다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은 남아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고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좀 정치적인 고려가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조금 강하게 표현해볼게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거는 법적 위반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무시한 한국은행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경제만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하한다? 그거는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겠지만 가장 미개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떤 우려를 좀 보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는 많이 있죠. 그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갈 텐데 우리나라만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더 큰 금융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표를 못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근데 비가 내리면 비가 필요한 곳도 있고 비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둘 다 비가 맞는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는 어느 특정 지역만 내리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한 논도 있지만 이쪽 지역은 대홍수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있는데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을 봐가면서 비를 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비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마다 알아서 대응해야죠. 논은 논대로. 그죠? 다리가 있는 지역 교량은 교량대로. 알아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입장이 내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도 만약에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이 정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데 금리가 역전되기 전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같은 지점 그 지점으로부터 이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자금 유출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행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흐름은 선행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하면서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달러를 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인데 22년 10월을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더 강달러였잖아요. 1450원 정도를 찍었잖아요. 지금 1300원대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반드시 기준금리 격차 그 자체가 강달러를 만들지 않고 반드시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채 그리고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에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격차만 보고 투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인상해야 될 요인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그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 부정적 요인들이 반드시 작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세계 경제 성장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또 한국 자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될지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경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이 이런 어려운 국면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행하는 여러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어떤 정책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충분히 실물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렇게 나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선을 긋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우리가 대놓고 미국과 동맹국이다. 그래서 중국과는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응을 할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보 외교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임을 선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동맹관계임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폭풍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제 보복 조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시나리오를 먼저 강구하고 뭐 요소수 사태가 또 한 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요소수 사태가 아닌 다른 원자재나 뭐 부품 공급을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시나리오들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다 마련해서 각 시나리오별 그런 비슷한 공격이 있을 때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국 이외의 다른 신흥국, 이런 시장 개척이라든가 공급망 안정화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강한 공격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그런 분배된 그런 의존도를 갖춘 그런 균형 잡힌 교역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암울한 우리 경제 반등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우리 경제가 어쨌든 23년 상반기가 특히 23년 연중에서도 어렵고요. 하반기는 그나마 회복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된다고 해서 23년 하반기가 좋은 경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상저하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저하고로 표현하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극저하저. 어쨌든 극저에선 탈피해서 저로 간다. 여전히 어려운 경제지만 극도로 어려웠던 것으로부터는 탈피된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어쨌든 물가 잡을 땐 물가 잡아야 된다. 23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물가 잡기 위해서 총력을 동원해야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런 수순에 왔을 때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킬지를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경제정책이 단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말처럼 현금의 중요성을 좀 가지고 그 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말씀을 뭐 제가 먼저 드렸죠. 22년 이맘때부터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요. 22년, 23년은 현금의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020년, 21년은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되면서 낮은 금리 속에서 주가와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했던 시대죠. 반대로 22년부터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자산 가치는 또 쪼그라드는 시대였죠. 당연히 뭐를 들고 있을까? 쪼그라드는 걸 들고 있어야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22년, 23년은 금리가 높은 시대니까 당연히 현금을 보유하는 거, 높은 이자율의 이자 소득을 영위하는 거, 그리고 내 돈을 좀 지키는 거, 그게 적절한 대응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뭔가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변곡점에 그 종점을 찍고 23년 중반에,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는 다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주로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는 과정,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겠지만 시중금리는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 매수세로 다시 넘어옵니다. 23년 하반기가 부동산 매매 가격이 대세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다음 주도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주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폭이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마이너스 0.48%로 지난주보다 0.48%씩이나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그나마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0.12%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의 바닥이 뭐 근간 올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그 근거를 설명드리려면 또 한 시간 걸릴 겁니다만, 어쨌든 그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점이 23년 하반기에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해 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시점을 그런 정도로 가늠하시고,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들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은 뭐 제 책이 됐든 제 유튜브 영상이 됐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 건수가 확실히 정점 찍고 뭐 기준선 밑으로 해소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23년 하반기에 관전 포인트로 가지시면서 23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현금을 강조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 현금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